스파키 미니입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곡을 부르는 건데, 어제는 오늘도 그대만이라는 노래 하나만 불러서 올렸고, 사실 이 노래를 어제 했어요. 김경호님 그 노래인데, 근데 좀 너무 그 성대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소리가 잘 이상하게 나와서 어제는 불렀다 지워버렸고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그대만이라는 정동원님 노래 부르고 이거 이제 합니다. 되게 노래가 어려운데, 이 성대에 불필요한 힘을 안 주려면 들숨과 어떤 이 입공간 살리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또 따로 소절을 연습할 땐잘 되다가 이게 여기서 잘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피를 불듯이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인데, 들숨 타이밍만 잘 맞춰도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해볼게요. 애써 깨치지만 뒤돌아보지 않아. 더는 뒷걸음질 자리도 없으니까 벗어던져 과거짐만 될 뿐이야. 새로 길을 열어 꿈을 걸어 앞만 쳐다보며 다시 달려갈 테니까. 차도 쉬지 마. 저 하늘은 이유 없이 날 보내지 않았어. Don't turn my 이 세상이 널 보봤자 두발 아래야. You say say yeah. 그래 아직 늦지 않아. 어렵다. 어제보단 낫네요. 넘어져도 내게 손 내밀지 마. 여기 이상했다. 혼자 일어설 거야. 절대 비겁하게 기대고 싶지 않아. 두려워 마. 아직 죽지 않았어. 이제 눈물 대신 땀에 놀라 꼭진두 주먹도 다시 뜨거워지니까. 가슴에 소리쳐 That's alright. 숨차도 쉬지 마. 저 하늘은 이유 없이 날 보내지 않았어. Don't turn my 이 세상이 널 보맞자 두발 아래야. You say say yeah. 그래 아직 늦지 않아. 이 길에 영원히 어제 불렀던 걸 지워버려서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겠지만 어제보다 나아요. 네, 이거 아까 불렀던 오늘도 그대만보다 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요. 상대 락앤라이 세상 아 두고 봐 됐올라이 조금만 기다려. 멀지 않아 내 힘으로 모두 다 가져줄 테니. Don't turn my 뒤처질까 겁이 나면 따라 붙어라. You say say yeah. 끝내 다시 해낼 거야. 장난 아니죠? 이 옥타브 C 난사죠? 작살납니다 진짜. 나나나나나 이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옥타브 C 자체를 제대로 못 냈거든요. 아 이게
입공간만 순간적으로 입공간을 살려주면은 이 공식에 대비되면 되는데 어디가 어려웠냐면 마지막 후반 뒤처질까? 뒤처질까? 여기 처 할 때 또 이제 목구멍 올릴 이게 영국의 쪽을 살리려고 했는데 치읓잠이 붙은 모음의 특성상 이제 호흡이 센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플랫 났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이 넓어봤자 여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세상이 이 세 이것도 이 세 할 때 순간 영국의 쪽으로 집중을 팍 해줘야 돼요. 이제 순간 이거 1초도 안 걸리게 이 세 뒤쳐 막 이런 거 와 거기가 진짜 개빡세요. 그리고 후반 이제 이제 브릿지 부분 거기가 이제 약간 그 입술이나 턱에 뭔가 이제 좀 이 그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 야 어제보다 낫다. 일단 어제 했던 건 좀 심각했거든요. 어제 했던 거는 이거보다 한 2.5배에서 3배는 더 목에 불필요함이 들어간 상태에서 불렀어요. 아 일단 소리 길은 이제 대충 찾았고 이걸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부른 오늘도 그대만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노래 연습하신 분들은 그 2옥타브 후반대의 음으로 난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어렵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어떤 발성 능력과 노래 실력을 이렇게 막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핑계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마이크도 안 쓰고 뭐 무슨 뭐 보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200-300%의 생목소리가 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뭐 빼도 박도 못한 저의 200%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쳐나가야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씩 고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킴 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오는 토요일 일요일은 연습을 이틀을 쉴 거예요 아마. 네. 확실한 건 일요일은 쉽니다. 확실한 건. 네, 토요일까지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